말숙이가 그래도 네 생각 제일 하지. 오, 당연하지. 사실 순애 이모가 이모꾸비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이쁘잖아. 살만 빼면 뭐 이건 끝났다고 봐야지. 사실 네가 네 모친보다는 날 닮았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모 좋아하잖아. 당신은 귀남의 얼굴 생각나요? 그게 언제적인데 생각이 나? 그래도 당신 친족한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? 내가 왜? 아니, 난 한 번쯤 만나고 싶었는데. 왜요? 아니야.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난 여태 당신한테 실수 같은 거 안 하고 살았어요. 최소한 당신이 아는 한에선. 맞죠? 그런데 당신이 몰랐던 내 실수가 있다면 어쩔 거예요? 남들이 뭐라든 용서할 수 있겠어요? 실수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런데 내가 아는 당신은 실수 같은 거 할 사람 아니야. 죄를 지으면 지었지. 반갑다. 네, 작은 아버님. 형님, 어머님, 소원 푸셨네요. 그래, 풀었지. 소원 풀었어. 너 때문에 온 집안이 참 힘들었다. 쓸데없는 소리. 그나마 좋은 케이스 아니야? 괜찮은 집안에 입양돼서 의사까지 됐으니. 근데 너 진짜 기억나는 거 없는 거냐?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? 글쎄요, 어렸을 때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희한하네. 5살 때면 기억할 법 하잖아요. 꽤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애인데. 가끔 엄마 잃어버리고 우는 꿈 같은 거 꾸기도 하는데요. 뒤죽박죽인 데다가 그것마저 깨고 나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요. 아이고, 이걸 새 얘기가 다 했어? 예, 어머니 곧잘 하더라고요. 드셔보세요, 어머니. 미국 미국 보내도 되나 어쩌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맛있다. 너 고생했겠구나. 응? 아니에요. 야, 어떻게 형수님 손맛이랑 똑같을 수가 있죠? 마침 형수님이 다 해주신 것 마냥. 제 며느리니까 그렇죠. 오늘 이렇게 다 모인 김에 얘기할 게 있어요, 어머니. 그럼 뭔데, 얘기해. 오늘 법원에 가서 호족 회복 절차를 밟고 왔습니다.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은 정정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고 하네요. 아유, 그래. 잘했다, 잘했어. 축하드려요, 형님. 고마워, 동서. 저도요, 형님. 축하해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안주도 딱인데. 막걸리 사다 놓은 거 좀 있는데 갖고 올까요? 그래, 그래. 딱 한 잔씩들만 하자. 아, 오늘 같은 날에는 뭔지 하겠냐? 응? 그래. 그래. 이제 그럼 조카는 페리강이 아니고 강이라고. 힘들지? 아니. 네, 좀. 그래도 뭐 조금만 있으면 미국 갈 거니까. 가는 게 맞는 걸까요? 왜? 아니, 모르겠어요. 착한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괜히 우리 테리 보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. 겨우 만난 가족인데 과연 이게 잘한 짓인가 싶고. 그거야, 그렇지만 이렇게 될 줄 알고 결정한 미국행도 아니고 원래 가기로 돼 있던 건데 뭘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. 누가 뭘 한다고. 뭐라고 안 하니까요. 그래서요.